요거는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80km 도로입니다. 80km 도로인데 100km 이상 밟다 보니까 핸들이 제어가 안 돼요. 핸들이 제어가 안 되고요. 브레이크 밟아도 제어가 안 돼요. 여기 80km 도로잖아요. 자동차 전용 도로. 그런데 얼마 밟았어요? 150 밟으면 70km 이상. 지나치는 과속, 이거 변속밴딩이 돼서 초과속 변속합니다. 보세요. 초과속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과속으로 위반을 해서 단속 당했을 때는 면허증 벌점 받고 스티커를 발부하는 도로 교통법을 적용했는데 이 초과속은 뭐예요? 형사처벌을 시킵니다. 교통과 관계된 형사처벌은요, 큰 교통사고 났을 때 제일 센 게 운전자 구속이 되겠죠. 두 번째는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집행유예가 떨어질 거고 그나마 다행히 선처받았다면 벌금으로 끝나는데 구속이든 집행유예든 벌금형이든 간에 다 전과적으로 남잖아요. 그래서 초과속을